안녕하세요. 갓걸의 서훈입니다. 오늘은 동양종 꿀벌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첫 번째 통이 제 봉장에 처음 들어온 놈이고, 하나, 둘,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들어온 놈인데, 소문 입구에서 얘네들 일을 벌리고 있어요. 밀집 크기가 나오는 이 상태면 서양종 꿀벌 같은 경우는 도봉을 나가는 거거든요. 네, 이건 동양종 꿀벌입니다. 밀집 크기가 나오고 있다.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어떤 이유로 밀집 크기를 내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밀집 크기를 파낸다는 건 새로운 집을 짓는다라는 얘기거든요. 이제 서양종 꿀벌 같은 경우는 도봉을 당했을 경우에 밀집꺼기를 파내는데, 동양종 꿀벌은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밀집꺼기를 파냅니다. 그러면 이놈들은 먹고 살만 해서 산란을 더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. 야도 비오토가 다 됐네. 야도 초콜릿 향이 납니다. 야도 끝났다. 야도 지금 도봉당하고 있나? 벌이 없는 것 같은데요? 저번에 용왕이 안 보였던 통 같은데? 야도 끝난 벌통이네. 네, 밥장을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.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밥장을 파내고 있어요. 요원은 보이지도 않았다. 뭐 어찌됐건 아직 벌은 있고, 야도 끝난 벌인 것 같아요. 저번에 끝났다고 본 건데 또 잊어버리고 왜 그런가 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. 요놈도 기존에 있던 여왕이 분봉을 나간 것 같아요. 분봉을 나가서 사라진 것 같고. 여왕이 여기도 잘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. 근데 지금 요놈들 도봉인 것 같은데 좀 꿀을 파서 어디 좀 다른 데로 옮기는 중인지. 웬만하면 이런 경우는 분봉이 들어오면 좋은데, 빈통. 그냥 빈통이라는 얘기죠. 여왕이 안 보입니다. 벌은 한 주먹 정도? 한 주먹 정도 있는데, 여왕은 안 보입니다. 결국은 야도 지금 도봉을 당하고 있다.
그냥 이제 의미가 없는 볼트인가 하는 얘기죠. 지난번에도 확인했는데 또 깜빡 잊어버렸습니다.